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리, 스푼 등 무인 양풍의 세 가지 조리 도구를 소개합니다. 실리콘 솔, 실리콘 집게, 실리콘 스푼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쓰임새가 너무 좋아서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림이 부드러워 사용하기 편리해요. 키친타올로 여분의 식용유를 닦아낼 필요도 없이 계란말이도 가능하고요. 힘을 줘서 바르는데도 김이 찢어지거나 밀리지 않아요. 기존 솔과 비교할 때 변형이 적고 무엇보다 세척하기 쉬워서 건조도 빨라 굉장히 우선적이랍니다. 한쪽만 포크처럼 홈이 있어 안정적으로 지켜요. 의외로 손에 들어가는 집게들이 많은데 이건 너무 가볍고 사용감도 너무 좋아요. 볶고 묻히고 이제 무지 실리콘 집게 하나면 끝! 기존 집게는 생각보다 잡히는 양도 적고 손에 힘을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살이 찝히기도 했거든요. 무지의 실리콘 집게는 엄지와 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실리콘이라 부드럽게 집히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다른 한쪽은 스푼형이라 부서지기 쉬운 생선도 부드럽게 찝을 수 있고요. 집게로 집은 부분에 자국이 남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꼭 사셔야 해요. 일석사조 5조하는 제품으로 볶음용 주걱, 국자, 알뜰 주걱, 스푼, 뒤집개 등등 이제 무지 실리콘 조리스푼 하나면 됩니다. 또 국자처럼 사용이 가능해서 미역도 조리 스푼 하나면 됩니다. 설거지 거리도 줄고 이것저것 조리 도구를 바꿔가며 요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스푼의 끝부분이 부드러워서 알뜰 주걱 역할도 해요. 양념을 뜰 때도 따로 스푼을 꺼낼 필요도 없고요.
버무리고 뒤집고 이제 고추장도 무지의 실리콘 조리 스푼 하나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씨임새가 많죠? 제가 소개한 세 종류만 있으면 이제 복잡하고 자리 차지하는 조리도구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문 셰프들도 사용한다는 무인양품의 실리콘 조리도구 3개를 소개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